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월간조선 같은 게 재미있네요. 자, 데일리 월간조선, 월간조선 뉴스룸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오세훈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과 맞붙지 않은 진짜 이유라는 칼럼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왜이 보도가 나왔냐면,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 제2차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진태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것인지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이 어떤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답변 내용이, 그러니까 당시 홍준표 대표가 선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여긴 판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제안이 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대략 약간은 밝혀버리니까 이제 월간조선에서도 공개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월간조선이 작년 11월 12일에 오세훈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내용과 겹치는 것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수 있어요. 당시 이제 오세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마치 대단한 제안이 있었던 것처럼 질문들 하고 저는 또 적당히 맞춰서 답해 오긴 했는데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제안다운 제안이 없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통화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같이 일하자는 전화 한통안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홍준표가 적극적으로 오세훈을 영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간 건 있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직접 전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만나서 이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세훈 입장에서도 굳이 뭐 저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내가 뭐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세훈의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뒷부분에 가보면 오세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떠본 거네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떠본 건지 진심으로 나오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나를 밟고 가도 좋다고 하는 게 진심으로 영입하는 자세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 한통안 한다는 건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내용이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황교안이 나오고 나서 홍준표가 꽤 집요하게 공격을 했죠. 근데 홍준표의 공격이 참 뭐랄까, 왜 저런 공격을 할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다 가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홍준표에 대한 공격을 했죠. 그리고 홍준표는 나가지 않고,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아니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오세훈도 작년 말에 인터뷰에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를 했던 것을 자기가 후보가 되면서 토론에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버린 것은 오세훈도 어떤 의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유추를 해보면, 홍준표도 초반에 굉장히 황교안에 대해서 집요한 공격을 했던 것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지금 입장에서 홍준표가 가장 싫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원하지 않는 사람,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지 않길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다시 질문을 던지면, 작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에게 사실은 그렇게 좀 부탁을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서 좀 어떤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홍준표가 가장 껄끄러운 사람은 오세훈이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드네요.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라는 질문보다는 누가 당대표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좋냐라고
가상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황교안보다는 오히려 오세훈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세훈이 당대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히려 프레임을 황교안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면서 황교안에 대한 어떤 애매모호할 수 있는 프레임들을 다 만들어 주는 거죠. 사실 홍준표가 왜 그렇게 친박 프레임을 황교안에 대해서 씌우냐라는 느낌이 들었 생각을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저 정도까지는 조금 오바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황교안에 대해서 친박 프레임을 만들어주면서 씌우려는 노력을 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드는 거예요. 사실 친박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게 단점만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또 다른 걸로는 황교안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이를테면 내각제 혹은 대통령에 대한 힘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는 것이 황교안의 뜻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좀 심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의원과 뭐 이건 얘기를 하지 않죠. 여튼 그렇다면 홍준표도 과연 내각제를 원하는 사람이 아닐까 맞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면 좀 의문이 있고 황교안도 과연 내각제를 원할까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좀 시원하게 우리가 속 시원하게 뭔가를 정리하기는 좀 애매하고 결국은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 이거 정치는 복잡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참 계속 이렇게 들여다볼 만한 자유한국당이 참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이건 뭐 홍준표가 어떻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오세훈의 얘기를 통해서 홍준표의 의도가 뭘지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것도 다양한 방면 중에서 이런 생각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